서울에서 한국의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프랑스 음식을 선보이는 곳이고요. 현재는 압구정 쪽에서 저를 포함해서 요리사 4명이서 수련하는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음식을 하고 손님한테 직접 음식도 갖다 서빙하고 음식 설명도 드리고 그런 곳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색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메뉴가 곡물 리조또인데요. 저희 레스토랑은 그 현대적인 프렌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리조또는 원래 이태리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방식으로 프렌치 기법과 접목시키고 재료는 우리나라 식재료를 풍부하게 쓰는 메뉴인데 계절마다 우리나라의 곡물을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찾거든요. 검은 보리랄지 귀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식재료는 아닌데 식감이 너무 좋아서 같이 섞어서 쓰고 거기에 우리나라 뿌리 채소, 마, 연근 뭐 그런 몸에 좋은 것들을 같이 하고 본 메뉴에서는 참나물 같은 나물 같은 재료도 그 속에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가지 채소로만 만든 소스를 나중에 뿌려드리거든요. 그 메뉴가 가장 저희 레스토랑의 색채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돼지 감자.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길러주셔서 처음 만났던 메뉴고요. 그 후에 뭐 경동시장 같은 데 가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셔서 그걸로 뭐 돼지 감자 스프를 끓이고 그 다음에 볶아서 아까 리조또에 얹어내기도 하고 피클 담았을 때 정말 맛있어서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 더 달라고 막 하시고 그래요. 요리하는 매 순간이 즐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재료가 도착했을 때 재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걔를 씻고 다듬으면서 제가 손으로 만지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애들이 오면 너무 기쁘고 조금 덜 싱싱한 애가 오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싱싱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고요. 불가에서 걔네로 요리를 할 때 고기 구울 때 정말 재밌고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도 익힐 때 다시 걔가 특유의 향이 또 나면서 그 조리 과정의 성질도 바뀌면서 구수한 향도 나고 막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4년도에 10년 만에 다시 파리를 찾았을 때 파리에 있는 요리 전문 서적에서 구입한 책인데요. 보는 순간부터 너무 완전 반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서 나머지 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셰프가 저랑 동년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근래에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주고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책이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색깔부터 너무 아름다워요. 내공이 있고 부드러우면서 우아한 저한테는 그런 책이고 요리는 이 셰프가 알프스 지역에 사부아라는 지역에 겨울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이 뜻이 겨울 또 겨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스키로 된 게 유명한 곳이고 추운 지역에서 나고 그리고 2300m 해발고도 2300m에서 요리를 한 책이래요. 그래서 약간 높은 산에 가면 밥 지을 때 좀 밥도 좀 설익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간 다양한 조리 기법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셰프가 되게 유명한 셰프였어요. 프랑스에서 26살 때 최연소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던 셰프고 이 셰프가 5년 후에 31살 때는 2스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남동 쪽에 알프스 산맥 쪽에 있는 사부아 지역의 그 식재료나 이런 걸 엿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책은 전통적인 프렌치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컨템포러리 쿠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랑 동년배에 저보다 근데 10년 선배, 17살 때부터 요리를 했대요. 저는 27부터 요리를 뒤늦게 했는데 이때 제가 5년째고 굉장히 방황했을 때거든요. 막 그 선배님들이 5년 정도 하면 뭔가 이렇게 쉬워질 거다. 막 운영할 때 뭔가 보일 것이다.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되게 힘들고 막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때 그때 파리로
약간 미식 여행을 갔었을 때 이제 만났던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을 계기로 제가 요새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이 책을 제가 해석해서 읽고 싶어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 그릇이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도자기를 우리나라에 사주려고 막 헤매다가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작가 선생님의 그릇을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명한테 여쭤봤는데 이거는 도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나라의 그 일회용 접시래요. 저한테는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계속 도전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준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동화책처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종이 재질부터 시작해서 간소해 보이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되게 절제하고 그랬지만 프랑스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프로방스나 파리나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한 지역이 있고, 그런 앞으로 공부하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다른 프랑스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또 내성적인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희한테 일상은 주방이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 같이 해서 좀 행복하다, 살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그 음식을 드셨을 때 찾아오는 고객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할머니가 돼서도 주방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